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내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잘 봐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봤을 테니까 시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일단 열심히 봤다는 거에 의미를 둡시다. 물론 열심히 보지 않은 학생들은 나빠요. 알겠죠? 그럼 안 돼. 항상 열심히 봐야 돼. 해서 이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은 선생님이 따로 또 이제 찍어놨으니까 총평 시간 되시면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보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들, 계획들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선생님은 이제 후반부 16번부터 30번까지 해설을 맡게 되어서 그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로그함수에 대해서 점과 좌표, 길이 관계들 아주 전형적인 문제니까 확인해봅시다. 두 개 로그 함수가 있고요. 직선 K가 있어. 중요한 건 쫙 읽어버리면 ACB와 BCD의 넓이의 비가 3대2다라는 소리거든. 바잉. ACB. ACB면은 이렇게죠. 그냥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넓이. 이 넓이 비랑 BCD. BCD는 누구냐면 이렇게. 파란색. BCD. 파란색. 그러면 두 개 해당하는 놈의 넓이를 볼 건데 무엇이 똑같아? 밑변이 똑같죠. 주로 넓이 b를 제공해줬어. 이 넓이 b를 제공해주는 건 웬만하면 길이 b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주는 게 좋아요. 특히 밑변이 똑같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죠, 얘가. 그러니까 밑변이 동일하니까 그 넓이 b는 누구랑 동일할 거야? 그죠, 높이 b랑 동일하겠죠? 그 높이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준 겁니까? 넓이 b를 3대 2로 줬으니까 높이 b가 3대 2가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럼 그 높이를 쓰면 되죠 이제. 누구? 초록색의 높이. 초록색의 높이는 요 ab거든, ab. 즉 ab랑 그 다음에 파란색의 높이. 파란색 높이는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니까 여기에 있는 좌표를 내가 2라고 해볼까? 그래서 b2라는 요 길이. 요 길이의 비가 그냥 3대 2다를 풀어버리면 돼요. 그럼 끝났죠? 3대 2는 선생님, AB 길이는 누구예요? 이걸 좌표로 가는 거지. 어차피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는 K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K가 들어간 좌표에서 K가 들어간 좌표 빼면 돼요. 그래서 로그 2의 K에서 로그 N의 K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 2의 K에서 빼기 로그 N의 K 이렇게 되고 그 비율은 B2의 길이니까 B2의 길이는 요 길이죠. 그냥 K가 들어갔던 로그 N의 K 이렇게. 요것만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봅시다. 여기다가 요렇게 이렇게 곱하시면은 두 배의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두 배의 로그 N의 K가 되고요. 그 녀석은 요렇게 요렇게 가시면 세 배의 로그 N의 K가 돼요. 그럼 얘가 넘어왔다고 쳐. 넘어오시면 다섯 배의 로그 N의 K가 되겠죠. 지우고 5배의 로그 n의 k. 로그 n의 k. 그럼 여기서 진수가 똑같으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밑으로 내립시다. 밑으로. 그럼 2에다가 2분의 1로 내릴 수 있고요. 여기는 n에다가 5분의 1로 내릴 수 있으면서 요게 k예요. 그러면 결국 진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밑이 똑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밑이 똑같으려면 양변에 5제곱만 하면 되니까 우리의 n은 2의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또 이렇게 쓰면 되죠. 2에다가 2분의 5를 쪼개 쓰면은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4에다가 루트 2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괜찮죠?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